예전의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입을 즐겁게 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음식에 어떠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고유 성분 또한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내과 의사가 추천하는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는 풍부한 안토니시안과 비타민을 함유해 최근 몇 년 동안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죠. 블루베리는 몸에 이로운 성분이 18종이나 들어있어 비만과 신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. 아보카도는 미네랄과 아미노산,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성분들은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베타카로틴이란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. 항산화 작용과 유해산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.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한 연어입니다. 오메가3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연어는 혈류 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어 혈관 질환 환자들이 선호하는 음식입니다. 혈관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환절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섭취하시고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.